이번엔 축하 맛집이죠. 아이돌 라디오가 준비한 빵빠레 타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들 환호할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38일차 히나비아가 아이돌 라디오에 첫 출연했습니다. 헛드 은우, 예빈 씨는 동정강에 이미 출연했기 때문에 완전체 출연이 사실상 처음인 거죠? 네. 네. 어허, 은우, 예빈 씨는 아돌라 선배로서 혹시 멤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하자면? 예빈이 열심히 해라. 뭐? 네, 알겠다. 즐겨라, 즐겨라. 긴장하면 네. 될 것도 안 된다. 이 나오신 거를 모니터링 하셨나요? 클립클립으로 봤는데 뭐 랩하는 거라. 안 그래도 저희가 랩을 준비했죠. 그때 멤버들이 웃었거든요. 니네 뭐 가서 그런 랩을 했냐. 진짜 웃기다 이랬는데 너희 차례. 어디? 네. 아 좋아요. 민경 씨랑 경원 씨랑 우리 바다 씨가 랩 가능하실까요? 부끄러운의 막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내가 먼저 하겠다. 얘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제가 시작해요. 민경 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겠다. 네. 뭐 지금의 소감이나 뭐 출연 각오를 하셔도 되고.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 아 전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트랩 더 비트. MC 민경. MC 민기. 어허. 네, 이거 안경 쓰셔도 돼요. 어허. 어허. 인싸 안경. 예. 어허. 아 오시는 MC 민경. 레고. 안경이죠. 그렇죠. 자, 경원 씨 갑니다.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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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아 경원. 저는 보컬입니다. 서브 보컬. 언니 더 크게, 미안합니다. 랩을 잘 못해요. 바다 스웩! 바다 스웩! 자, 우리 막내 온탑 바다씨. 오케이, 바다 선글라스 바다! This is rhyme! 바다, 바다. 아, 오케이, drop the beat! 선글라스 바다! 요! 어허. 오케이, let's go! 요, 나는 히나비아 바다! 2002년 5월 28일 강남비치 18살 김 바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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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씨 일단 저는 딕션에 한번 놀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발성이 또 한번 놀랬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빅키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근데 뭐야 바다 씨는 그 출생 연도랑 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분을 처음 봤거든요. 18살.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이 조금 풀리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팡파레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 히나피아의 데뷔곡 드립이 자 노래면 노래, 무대면 무대, 춤이면 춤,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완벽하다고 입소문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와하! 그렇습니다. 지금 화제의 그 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다섯 분 이런 입소문 직접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직접 들었습니다. 원래 소개소문은 제가 제일 늦게 듣는 그런 그인데 이미 소문은 많이 퍼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진짜 어디서 들었지? 아니 근데 이 노래 오프닝 곡을 아까 들었잖아요. 그렇죠. 곡 소개도 들어봐야죠. 우리 리더인 민경 씨가 네. 지목해 하셔가지고 누가 이 노래를 소개할까? 아 제가 한게 지목을 해요. 아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이 담당이 또 있거든요. 아 담당이 있어요. 네. 담당 제가 외웠어요. 저 은우 씨, 양양 은우 씨. 네. 네 저희 히나피아
노래를 드리고요. 에스니카한 사운드가 기반인 팝적인 노래고요. 다음에 피나피아만의 분차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하! 잘 외웠다. 잘 외웠다. 사실 이거 까먹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도 맨날 이걸 외우고 까먹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이 되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느낌을 각자 생각대로 말했던 것 같아요. 매번 달라요, 느낌. 근데 아까 앞에서 잠깐 보니까 이 곡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렬하던데 바다씨? 네? 혹시 안무 포인트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무 포인트요? 네, 일단 저희 안무 포인트는 이제 아래로 내리 치는 깡깡춤, 망치춤이라고 망치춤, 합니다. 망치춤! 네. 아, 이거 무대 나가서 한번 네, 안 볼 수가 없죠.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망치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춤의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리더. 아, 민경 씨가. 네. 이유가 뭐였나요? 깡깡. 그 이게 드립이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약간 그런 의미인데 약간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망치처럼. 아하. 그래서 망치춤이라고 붙였어요. 나는 깨부신다 그래가지고 망치춤인 줄 알았어. 진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다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제 음악방송 활동을 마무리를 하신 네,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어떻게 음악방송을 계속 진행하셨죠? 재밌었나요? 하시는 동안? 네. 네. 어, 네. 사실 음악방송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연말이라서 막 엄청 많은 사진을 못했고. 아, 좀 네. 사실상 조금 아쉽다.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곧 바로 신곡이 나오나요? 네, 열심히 준비 좀 네? 네? 열심히 준비를 네. 이제 들어가야죠. 아, 또 우리 리더 씨가 리더 씨가 누구죠? 아니, 민경 씨가 해보고 싶은 컨셉 무대가 있다면? 컨셉 무대요? 저는 좀 매니시하게 정장 입고 멋있는 거 해보고 싶어요. 어, 멋있는 거 약간 네. 정장을 딱 갖춰 입고 네네네. 약간 멋있는 거 막 헤드라 같은 거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판파리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좋죠. 아직 데뷔 38일밖에 되지 않은 신인 아이돌 히나비아가 벌써 첫 번째 팬미팅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언제인가요? 11월 19일이죠? 네, 11월 19일. 네. 19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 어, 진짜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일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네.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어머,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아니죠. 지금 오늘이 9일 남았어요. 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맞죠? 맞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팬미팅 소식에 들뜬 우리 유비 분들께 우리 리킬 씨를 포함해서 기대할 수 있어요. 불러오세요. 보실 건가요? 네? 보세요. 어디서 하죠? 저희 마포구에서 마포 위오리요. 마포구면은 어허 아하 유비인데 유비, 유비 안 가시나요? 아니 가야죠. 마포구네. 어? 진짜 오시는 거예요? 티켓값 44,000원. 자, 여기서 지금 콘서트를 했나? 팬미팅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메인이 예매 날입니다. 네. 아, 오시면 가족석 빼드릴게. 네. 가족석을 네. 빼주신다고? 아, 그러면 뭐 우리 아이돌 라디오 감독님과 다 같이 피디님과? 네. 피디님이 안 가시면 저도 못 가죠, 뭐. 어, 그래요? 아, 사실 피디님도 유비시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디님과 함께 리키 씨가 동행하는 그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팬미팅 스포를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 팬미팅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무대라던가 그동안 저희 드립 말고도 다른 모습을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연말이고 해서 팬분들 이렇게 아주 해서 좋은 무대를 또 다른 무대를 준비했어요. 아하, 혹시 개인 무대도 있나요? 아니 없어요. 네, 개인 무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아, 팬분들이 개인 무대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 회사 가서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무대 짧게라도 잠깐씩 해주는 건 어떨까요? 짧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 안건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그리고 빵파리가 여기까지인 줄 알겠지만 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니엘 씨 네. 소개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요. 민경 씨와 경원 씨가 오늘 시험을 마치고 왔다고 합니다. 네, 괜찮아. 어떤 시험이죠? 아, 저희가 지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기말고사
기말고사. 네. 기말고사. 네. 어때요? 괜찮았어요? 전국의 대학생분들이 다 똑같이, 아니 전 세계의 대학생분들이 다 똑같은 기분이겠지만 뭐 잘하진 않았지만 홀가분 합니다. 근데 잘 보고는 왔잖아요. 네, 보긴 왔죠. 보기는 잘 봤죠. 저는 됐어. 아, 시험실을 잘 보고는 왔다. 네, 맞아. 아, 혹시 무슨 과세요? 방송연예과. 방송연예과. 네. 혹시 그렇다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두 분 동시에 혹시 표정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물론이죠.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예스! 액션! 아, 근데 뭐 시험 잘 보든 못 보든 끝나면 홀가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잘 보든 못 보든 시험 끝났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 오늘 재수강만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서 축하 파티라도 하시는 게 어떠신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나피아의 다양한 축하 인사 나눠봤고요.